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순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대구시 의회에선 코로나19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권 시장이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시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된 권 시장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피로 누적과 어지럼증 등으로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 35일째 시장 집무실에 있는 야전 침대에서 잠을 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송하예가 또다시 음원 사재기 의혹에 휩싸이며 역시 순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SBS 버니는 송하예 측이 지난해 5월 발매된 싱글 앨범 네 소식을 주요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올리기 위해 사재기를 시도한 정황이라며 한 마케팅 업체 대표 김모 씨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송하예의 구체적인 음원 차트 순위를 거론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작업하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갖고 있는 해킹 계정과 생성 계정들을 동시에 돌려보겠다, 세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습니다. 송하예 소속사 측은 사재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죠. 지난해 11월 송하예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재기 가수라고 칭한 블락비의 멤버 박경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소속사 측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역시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40대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예정대로 계약한 싱가포르의 사례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4월 6일 계약 여부와 관련해 최근 계약한 싱가포르 사례를 유의해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당국은 학교 안이 더 안전하다며 지난 23일 예정대로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발열이나 콧물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실과 매점,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끼리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소독제를 이용해 책상과 의자를 닦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부모는 학교 안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등하굣길에 많은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0대는 코로나19 최초 발병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할 새로운 근거가 나왔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지난 26일 입수한 감염자 리스트를 근거로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새우를 팔던 여성이 지난해 12월 11일 첫 발열 증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이 사는 아파트는 시장에서 500m 거리로 이후 주민 11명이 근처 병원에 잇따라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공식적으로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1월 1일 1번 환자가 발견됐고 이후 서서히 퍼지다가 2월로 접어들면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두 정부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를 놓고 중국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발병 시점이 중국보다 최소 보름 이상 늦은 셈으로 중국 기원설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